캔바 가입과 대시보드를 살펴볼 텐데요. 가입은 www.canva.com, 네, canva.com이고요. 가입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도 되고요. 소셜 로그인도 가능한데요. 소셜 로그인은 페이스북 계정이나 구글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으로도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강의를 위해서 구글 계정으로 새로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요. 조금 전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요. 대시보드가 나오는데요. 뭐 대시보드란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이게 자동차 그 앞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거든요. 모든 설정을 할수 있는 관리 화면입니다. 관리 화면을 보면 이제 좌측에 보면 계정 세팅이라든지 뭐 프로필이라든지 사인 아웃 나가는 거죠.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서 할수 있고요. 이제 크리에이트 디자인 하면 이제 디자인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디자인을 할수 있고요. 올 유어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이제 디자인한 것들을 계속 모아 놓거든요. 지금 하나도 없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 이 디자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볼수 있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놓은 거를 나중에 복사해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건 공유하는 거고요. 공개해야지만 공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팀, 그 다음에 유어 브랜드. 런투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이 디자인의 기본적인 부분이나 캔바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인스퍼레이션은 다른 사람들이 작업해 놓은 걸 보면서 어떤 영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여기 유즈 커스텀 디멘션이라는 거는 소셜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이제 가로로 800픽셀, 세로로 800픽셀, 그다음에 페이스북 포스트 같은 경우는 가로로 940픽셀, 세로로 788픽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유즈 커스텀 디멘션을 누르면 이제 가로와 세로를 내가 정해서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600픽셀 곱하기 400픽셀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그런 이미지 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셜 미디어에서 요구하는 그 가로 세로 길이에 맞춰진 크기의 템플릿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퓰러 디자인 타입이라고 여기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셜 미디어고요. 소셜 미디어 중에 뭐 페이스북 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포스트 그다음에 다큐먼트 이렇게 다큐먼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할 때는 이제 블로그 타이틀 그다음에 네, 뭐 비즈니스 카드도 있고 로고도 있고요. 네, 소셜 미디어 이메일 헤더 소셜 미디어 트위터나 유튜브 썸네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그 동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영상에 이렇게 캡처 사진들이 아니라 이렇게 썸네일을 멋있게 만들면 굉장히 클릭률이 더 향상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제가 이 캔바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면서 아, 이 캔바가 상당히 좋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다음에 이벤트도 있고요. 이렇게 예, 광고 지금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도 네, 다 해볼 거고요. 이 중에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뭐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그리고 뭐 유튜브 썸네일이라든지 블로그 타이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관리자 화면을 지금 살펴본 거고요. 이 관리 화면 말고 실제로 이제 디자인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화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네,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가로 800에 세로 800에 이 이미지 크기로 디자인을 할 건데 이건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대시보드죠. 다음 시간에는 이 디자인 관리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